애들이 멍 때리는 것도 나를 향해, 교사를 향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그렇게 깊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 걸렸어? 아. 뭘? 학습부진의 정서적 이유, ADHD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대한민국 교사들이 얘네들 때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맞는 게 얘네들 때문이죠. ADHD들 등등. 근데 ADHD의 원인은 ADHD 아이들의 상처에 대해서 초등 선생님들 계신가요, 여기? 초등생 몇 학년? 1학년? 선생님. 1학년 또 특수 선생님은 2학년 특수 선생님 ADHD가 특수반에 또 가나요? 네. ADHD 애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실은 남자애들은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다 ADHD야. 그 증거. 장마철에 웅덩이가 있을까? 집에 가는데 웅덩이 있으면 초등학교 1, 3학년 어떻게? 다 이러고 간단 말이야. 근데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얘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애가 생겨. 그런데 여전히 가는 애가 있어. 얘네들이 바로 ADHD예요. 전두엽 발달이 늦은 거야. 애들이 엊그제까지 나하고 똑같이 하던 놈들이 아 저는 왜 저렇게 나대래? 친구들이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 그래서 애가 비리비리 하면 피해자가 돼. 따돌려. 그리고 애가 세면 화가지고 씨, 이것들이 씨, 무시하고 우리 싸워서 가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ADHD 아이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어디가 핵심이다. 결국은 우울해도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우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 뭐다? 뭐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지금 애들이 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고 애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이제 애들이 자존감이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은 뭐냐? 지금 뭐 마이크로한 학습 기법보다는 제가 익숙한 데서 하나하나들 이렇게 이 애들 케어하는 방법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ADHD.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와 진로갈등. 애는 축구를 하고 싶어서 축구했는데 왜 교실이 싫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 나 축구팀 있는 저 학교를 전학번에 줘.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네가 찐박질도 못하면서 무슨 축구선수야? 네가 그래가지고 FC 서울 선수 되면 서울대도 간다. 이랬어. 말은 맞아. 그런데 얘가 치열한 복수식을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이 꿈이 짓밟히면요, 정말 참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엄마, 아빠 속썩이는 일만 하고. 우리 거기서 이제 우리들이 낚여. 아니 시키서 3교시에 나가서 담배 피고 PC방 갔다 5교시에 들어올까 이런 거야. 이건 또뭔 경우래. 이런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담임이 화가 나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하면 얘는 그게 신이 나는 거야. 이러면서 나중에 애야 이럴 때 제가 하는 상담이 밥묵자 상담. 애들이 사고 싶으면 밥부터 먹어. 밥을 먹을 때 스파게티 이런 거안 먹고 백반. 엄마의 정이 느껴지는. 얘네들 대체로 엄마가 밥안 해줘. 제대로 밥안 해주는 집 애들. 따끈한 정식 한정식일 필요 없어요. 백반. 백반을 가서 반찬이 골고루 있는 집 가서 백반을 먹고. 얘는 뭐
두 번 먹어서 해결됐고. 애들이 못 견뎌야 한다. 담임이 데려가가지고 뭘 사주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래. 가서 아 이걸 또 뭐 어떻게 무슨 말을 해가지고 내가 얘를 설득시키나 그러시잖아. No comment. 그냥 밥 먹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상하고 불편한 거야. 이 사람이 밥을 사줄 땐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다 쏟아넣더라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날은 날로 먹었지 밥 두 끼 먹으면 끝이야. 여태까지 밥 세 번, 제일 많이 세 준 애가 세 번 사줬어요. 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로 그런 거 같아요. ADHD 아이들이 오늘 제가 말이 엄청 빠른 거 아세요? 두 배는 말하게 두 배. 제가 원래 세워라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광주에 또 언제 또 오겠어. 33년에 그 숨은 뒷얘기 갈피갈피 있는 얘기를 하려니까 막 말이 빨라진다. 그거 인정받지 못하고. 아 불쌍하네. 101 꼭 가서 보세요. 대구 총각인 얘기인데 엄마가 애를 대무시해. 엄마가. 그래서 애가 결국 ADHD에서 A는 저는 attention이 주의력이 아니라 관심이라는 거야. 엄마가 이 아이가 자랄 어느 시점에 엄마가 등 돌리고 뭔가 바빴어. 뭔가에 바빠서 애에게 충분한 그 관심을 못 주니까 애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 슬퍼. 넘어가야죠. 근데 보세요. 꼭 보세요. ADHD란 이런 것이다. 얘는 그 약물 치료까지 받은 애입니다. 근데 그래, 다행히 군대 갔다 왔어. 네. ADHD를 이해한 두 번, 하나,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였다? 자존감 거. 두 번째 키워드는, 주의력 결핍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머니들께서 자기 자녀가 ADHD라는 걸 인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아, 우리 애가 컴퓨터 할 때 보면 엄청 집중력이. 왜 우리 애가 ADHD냐고, 집중력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런다. 그게 아니야. 집중력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영상 다 찍어놓고 있으니까 제가 영상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이거 하셔서 그 학교 학부모님들, 학습부진 학부모님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학부모들의 양육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거 아까 그 아이는 결국 어머니를 엄마 아빠를 모시고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전형적인 ADHD야. 그래서 약물치료를 시작했어. 약물 치료 시작하고서 우리 반 애들이 다 놀란 거야. 야, 너 왜 그래? 얘가 종이 쳤는데 안 나가고 필기를 하고 있거든. 약물 치료 하는 날 그날. 그래서 야,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바뀌면 죽는다 그랬어. 우리 반 애들이 다 놀랐어. 그런 정도. AD, 심한 ADHD였어요. 그래도 ADHD는 서로들 알아보대. 내가 망다 아는데, 야, 인마, 너도 내 과야, 인마, 약 먹어, 자식아. 이런 애들은 아빠 선택을 잘해줘야지. 아빠가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해줬어. 승마. 이게 GMP가 몇만 달러 넘어가면 승마가 확 번진답니다. 그래서 승마를, 말을 타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 탁월하게 선택하신 거지. 자, 그 ADHD를 그래서 ADHD 아이들을 끄집어내는 과정, 이거 어머니들이 그걸 우리도 물론 해야 되지만 엄마 아빠가
잘 하셔야 되는 건데요. 자, 인정의 기준은 그 엄마들은 칭찬이 중요한 건 알아. 그런데 정작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칭찬할 게 없어. 이게 왜 칭찬할 게 없냐? 칭찬의 기준을 늘 다른 나이에게 두는 거 없어요. 칭찬의 기준을 늘 어디다 둬야 돼? 그 아이의 현재에다 둬야 됩니다. 아이의 현재. 지금 우리 강남에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애들을 호주나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면 상당히 성공을 많이 해. 왜? 이유가 있어. 그쪽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이민을 오기 때문에 칭찬의 기준이 애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한국에서 온 아이는 어제 그 아이 현재가 칭찬의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단일민족의 문제야. 단일화되는 것 자체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 가서 굉장히 인정받아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학습 동기 방향 전략 강점 강화. 우리 강점 강화는 원래 복지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복지를 가요? 못난 애가 오늘 하고 칭찬을 하라고 했는데 칭찬을 어떻게 하냐? ADHD 애들이 고등학교 오면 거의 전과가 생깁니다. 왜냐?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세상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루저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을 맛보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를 계속 훔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타다가 타고 갖다 놀라 그랬는데 갖다 놀라다가 잡혔어. 그래서 전과가 생기는 게 ADHD입니다. 우리 반에 두 아이가 이랬는데 이 아이는 종교 꼴찌로 올라왔어요. 근데 얘는 ADHD인지 금방 알아서 개학 첫 주에 사이버 MT를 했어. 토요일 날 우리 반 애들 다 모아가지고 막 정지원 했단 말이야. 첫 주에. 근데 이분이 한 단어 치고 엔터 치는 거야. 한 단어 하고 엔터 쳐. 오, 그러니까 채팅이 안 돼. 키는 180인데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데 한 단어하고 그래서 딱 벌써 그때 딱 감잡았지. ADHD 100% ADHD인 거예요. 관심을 원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카톡하다 말고 느닷없이 쌤 저 회장 해도 돼요? 이럴 때 참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사가 이런 애들 안 되게 하는 방법 100가지도 더 알아요. 그렇죠? 적당한 명분으로 해서 하면 있지. 근데 너 작년에 징계받은 거 있니 없니? 그랬지. 없대. 마침 이 학교에 성적 규정이 없어졌던 때거든. 징계는 있어. 뭐 징계받으면 안 되나 이러고. 그랬어? 그럼 내가 뽑니 애들이 뽑지? 그랬어요? 그때 애가 말을 잘한 거야. 덩치 큰 애가 쫙 해가지고 회장이 됐네. 회장이 되고서 정말 목이 가여울 정도로 하루 종일 회장의 임무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우리 반 애들이 떠들지를 못해요. 애가 눈이 형형하거든요. 그 헐크 바지 찢어졌을 때 그 눈을 이러면 애들이 만만치 않아. 우리 반 애들이 그때 굉장히 만만치 않은 애들인데 걔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애들이 저 아 진짜 이래야 돼요. ADHD가 얼마나 뭐에 시달려? 자존감 결핍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을 한번 하고서 잘하려고 엄청 기를 쓰는 거죠. 그러더니 얘를 지도할 때 ADHD 애들이 조절이 안 되잖아. 얘는 영어만 좋아해. 그리고 넌 영어만 해라. 가지치기를 해줘. 제가 안 돼.
어머니는 그래도 언어 영역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아니 그것도 몰라야 되지 좀 ADHD인가 그런가 영어에 올인해서 영어 특기로 이렇게 돼서 36대 영어학과를 갔어요. 36대 그러니까 이런 게 학습부진 탈출이지. 몇 점, 점수 몇 점 찍으면 오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애들은 어제 마음의 기기 딱 마음이 딱 막혀 있었던 애들이거든요. 이걸 뚫어줘야 돼. 그래서 학력 제고의 정서적 측면이다. 제가 이때요 교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고수다. 200명 창 1고수. 얘는 꼴찌로 올라오려고요. 38등이 있어. 38등은 재밌는 애인데 얘는 아까 걔 꼴찌 얘는 꼴찌에서 굳지 물 한 모금 먹고 이분은 학부모 총회 때 아버님이 오셨어요. 유일하게. 그랬더니 학부모 총회 아버님께서 저는 학부모 총회 하잖아요. 이렇게 마주 앉아. 마주 앉아. 저도 이렇게 앉고. 바쁜 3월에 왜 들어오셨을까? 저 애들 이름도 다 기억 못하는데. 그냥 자기소개를 하시죠. 그리고 혹시 오게 온 이유라도 좀 말씀하시려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뺑 돌아서 마주 앉아서 이렇게. 뭐 보험 어머니에서 명함 갖고 왔으면 명함도 날려 나눠주시고 뭐 이런 말 개모임에 개모임 그리고 뭐 이렇게 쭉쭉 얘기하는데 이 아버님이 저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제가 애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냐 애미가 가서 보니 다른 집 애들은 끝날 시간에 선생님 주변에 모여서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는 미끄럼틀 밑에 이렇게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애 엄마가 그 꼴을 보기 싫다고 아 그거 카리스마 엄청나다 그래가지고 못 가는 거야 애를. 그래서 지가 데리고 다녔다는 거야. 그거 딱 들으면 신경적이 이제 학습부진의 정서적 측면 이 부분은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김현수 교수 혹시 아시나요? 교사 상처 김현수 교수를 모셔다가 ADHD 2시간, 우울증 2시간, 학습부진 2시간, 학습무기력 2시간 이렇게 해서 8시간 강의를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임상에서 충분히 이렇게 검토된 거고 그러니까 아 얘는 ADHD거나 자폐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그래서 그 김현수 교수를 소개를 해줬어요. 애가 그냥 펄펄 뛰는 거야. 내가 또라이냐고. 내가 왜 거길 가냐고. 그래서 아빠가 갔어. 근데 거기 아빠가 가면 또 괜찮아. 왜냐면 뭐가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얘는 약은 안 먹었지만 아빠가 꾸준히 김현수 교수와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런 김현수 교수 모셔다가 같이 강의 듣고 아 나 그때 이 아버지 강의 중에 졸던 기억나. 다 그 유전적인 게 있어. 끝나고 같이 김현수 교수랑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둔 상태고 이분은 3월 2일 첫날 교실에 들어갔는데 주무시고 계세요. 이렇게 근데 귀에 구멍이 1원짜리 동전 구멍이 있다가 진물이 질질 나. 귀걸이 하다가 이렇게 한 거야. 성민이 나서 그날부터 그냥 계속 자더니 또 한 3, 4교시 되시면 허리 아프면 또 그냥 슬그머니 나가셔. 그 땡땡이꾼의 특징. 선생님 전화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얘는 꼭 받아. 그러니까 비정상인 거야. 왜 비정상이야? 그렇게 자던 애인데
1, 2, 3교시 주무심, 4, 5, 6교시 나가심, 오늘은 학교 안 오심, 그 옆에 멘토애를 앉혀놓고 그렇게 적으라고 했거든요. 이 아이의 행동, 그 누가 이렇게 달라, 봉사시간 주고. 봉사시간? 네, 봉사시간 줬어요. 상담실하고 협의해서. 지적발달 장애보다 더 심각한데 뭐, 얘네들이. 그 주고. 근데 6월 어느 날에 내가 볼펜을 들고 주무시더라. 볼펜을 들고 자는 게 이게 우리 애들한테 일대 사건인 거예요. 이 아이와 볼펜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상상이 안 가시죠? 오죽하면 이동 수업할 때 얘를 그냥 놔두고 가. 사람이 아니군이다. 목소같이 자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볼펜을 들고 자니까 저가 팍 터졌지. 야,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 우리 반 애들 막 책상을 두드리는 거야. 너무 놀란 거지. 다 놀라서 막 그러니까 애가 깼어. 야, 왜 그러냐? 직장한테 사장님 멘토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멘토예요. 많이 또지. 야,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하셨어. 칭찬 아닌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수업시간에 내가 우리 반 애들을 뚫어지게 쳐봤어. 한 시간 내내 왜 이러고 있을까요? 네? 아닌데 나는 그 아이의 심리를 파악했어. 빗자루. 자. 자고 있는 애가 네? 자고 있는 애 자고 있는 애 잡으려고 너무 고등 볼펜 네? 볼펜 들고 자고 있는 애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구나. 자기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자기 주변에 네, 이런 애들이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그날 처음 한 거야. 맨날 실감을 아직 못하셔서 그래. 얼마만큼 잤는지. 그날 처음. 근데 제가 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지. 이미 이 아빠하고는 김현수 교수 모셔다 강의도 들었지, 막걸리도 먹었지, 아차산에서 우리끼리 만나서 먹었지. 그러니까 바로 이날 문자 세 통. 아무개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인정하고 격려. 칭찬 아니야. 사실을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라. 잠 안 잤잖아. 그것을 팩트를 받아들여 주셔라. 그래서 인정이란 말을 좀 쓰는데, 근데 이미 어른들끼리는 짜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나 이야 우리 아들이 드디어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구나 이랬다가. 근데 왜 세 통을 보냈냐? 엄마 아빠 본인 저는 늘 같이 보내요. 왜냐하면 칭찬을 못 들어본 애들이 부모가 갑자기 칭찬하면 불안해. 불안해 하지 말라고. 엄마 뭐 문자 받았어?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애가 오해를 안 하고 안심합니다. 그때 그 다음 시간에 드디어 애가 수업에 참여를 해.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됐어. 그러더니 건대 컴퓨터공학과를 갔다. 그러더니 연대 아니 이런 어? 왜 연대 왜 안 나와? 아 연대 컴퓨터 이게 이거 이번에 새로 만들어 온 거라서 그래요. 연대 컴퓨터공학과를 갔고요. 근데 10일 전 보름 전에 애 아빠한테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
아무개가 포스코 합격했다. 포항제철 대학원 카이스트도 응시 원서에서 발표가 아직 안 났대. 그래서 지금 이분은 유럽 여행 중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학습부진을 탈출을 목표로 할 때 무엇을 건드려야 되냐? 자존감이죠, 자존감. 그 아이가 잘하는 부분을 사회복지에서 그 없는 부분 들춰내지 말고 그 아이에게 있는 부분을 자꾸 키워줘라. 감정강화. 이렇게 이것이 칭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칭찬의 기준을 얻어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아이의 선제에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참 그 얘가 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12년 살다 왔는데 고등학교에 갔더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야 너는 영어 말고 잘하는 게 뭐냐 이래버리네. 아니 영어 잘하면 됐지. 그 애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영어 수업 아침 저희 교실에 왔어. 저 눈을 의심했지. 네가 여기 왜 하는 일이냐? 중2 때 담임했던 애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실에 온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를 하도 갈궈서 넌 영어 말고 하는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애가 자존감이 확 상해가지고 애가 얼굴이 껌해졌어. 엄마한테 막 나 송 선생님 학교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 걸어오는 거예요. 그 엄마랑 또 통화하고 그런데 이때부터 얘는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랬거든요. 미국 11년 살았으면 나보다 영어 더 잘하잖아. 코티치. 자 그러면 원어민께서 발음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애한테 단어 세 개를 틀리게 읽으라고 해. 그래 애들이 듣고 그러면 애가 아무개가 단어 세 개를 틀리게 읽을 거니까 그거 맞추면 또 건빵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있으면서 도로 이제 서서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영어 특기자로 외대 스페인 오빠 같고 이분은 과외를 시킬래도 시킬 수가 없이 바빠. 성인 영어만 과외했어. 미국 유학 관련 그분들만 강의했었죠. 얘가 그럼 총점으로 따져버리면 얘는 꼴찌지.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그것을 뚫어줘야 된다. 네, 요거 같이 읽어보시고 ADHD 아동의 시작. ADHD 학부모는 담임과 친구가 되어야 돼. 이게 학부모님들이 너무 안타까운데 괜히 선입견만 줄까봐 커밍아웃을 못하네. 믿자 본전이니까 커밍아웃 하셔라 이거. 약맥이 있는데 선생님들 쟤는 틀림없이 약 먹을 것 같아. 근데 왜 얘기를 안 하지? 부모님들은 아직도 두려워하시더라고. 강의는 대고놓으시고 이거는 선생님들 엄마 선생님들 철칙 별표 다섯 개. 자녀와 소통의 관계를 할 때 선생님들이 댁에 가시면 대체로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가방을 딱 거실에 던지고 어디부터 가? 주방부터 가자. 그렇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애하고 눈을 맞추고 15분 대화해라. 15분이 짧을까 길을까? 길어요. 전라 길어요. 네, 제가 어머니하고 요즘은 애들하고는 안 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팔순 어머니하고 이제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오면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15분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계를 몇 번이나 쳐야 되는지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비의 영향.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영어과 사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애들 있어? 한 여학생이 여자애가 수업으로 4반 수업을 왔는데 여자애가 이렇게 정말 험악하게 자는 건 처음 본 거야. 완전히 뻗었어. 자, 이럴 때 이미 이제 저는 달인이 되었지. 내비도의 달인. 내비도인데 아니 깨워도 수업 끝나서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야. 도대체 뭘 하는 중이 바빠. 제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는데 이거를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한다. BJ 브로드캐스팅장 BJ다. 근데 얘는 무기력한 애가 아닌 것이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선생은 뭘 하냐면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작업. 이 아이의 마인크래프트와 영어, 이 아이의 마인크래프트와 친구들과 어떻게 연결시켜줄 것인가. 그래서 야, 그러면 네가 세계 최초로 마인크래프트 0단어에 도전해봐라. 세계 최초 800단어 리스트를 주고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이게 근데 은근 노가다라는, 쉽지 않은 거랍니다. 이렇게 내가 어부터 에이블 이거 뭐가 액트 행동하다 업그레이드 어머 사이에 그냥 좀 기둥 놓고 앤드 앵그리.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학습지에 딱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학교에 와서 왜 주무시냐면 니들이 날라 하니? 이런 게 있어요. 심리 속에. 근데 제가 얘 알아봐 주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막 인터넷에 내고 그래서 EBS 출연까지 시켜. 애가 자존감. 근데 요즘은 얘는 걱정 안 해도 돼. 다음 학년도 가서 중반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는 질의응답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런 사례들은 뭐, 그리고 수업을 이렇게, 요즘은 제가 수업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자. 이 스타일이 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이 청각학습자, 선생님들 보세요. 지금 한 시간이 넘었는데 거의 내용 다 집중해서 들으시잖아. 선생님들은 엄청난 청각학습자예요. 천재야. 청각학습의 천재야. 그러니까 수업을 맨날 말로 하려고 해. 그게 애들은 죽는 거야. 애들은 시각학습자도 있고 신체학습자도 있거든요. 70%의 우리같이 영재급 청각학습자들한테 애들이 죽어나. 이 부분을 배려한 수업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꼴찌. 봤던죠. 시각학습자 600명 중에 몇 등? 597등이었던 아이들. 실은 학습 부진이라고 하면 사실 안 돼. 학교의 부진이에요. 어른들의 부진이에요. 얘를 위해서 애니메이션 중학교를 만들어 줬어야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는 수학을 안 가르칩니다. 얘가 애니메이션 중학교를 다녀봐봐. 전교 1등 할 거 아니야. 다 추적, 뭐, 도저히 뭐, 쫓아가자. 네.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예시들입니다. 요거는 재미있네요. 요건 유일한 작품인데, 단어를 숨겼어. 아~ E, X, T, I, N, C, T, I, O, N. Extinction. 공룡 단원이거든요.
멸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5점짜리인데 이걸 이렇게 저도 좀 가슴이 좀 아프지? 어떻게 5점 주고 이걸 5점 받고 우리 학교에 이렇게 이걸 붙여놓잖아 수업할 때. 그럼 2주일 내내 애들은 교실 들어오면 X, T, Y, N, C, T, Y 그래서 이 단어를 다 안 되는 거야. 그 애 이런 아이들이 아이들 속에 그래서 수행 평가를 다양하게 해주셔야 돼. A, B, C, D 아무거나 해라. 아까 엑서사이즈 신체 학습장 네? 윗몸 일으키기 걔는 몸으로 학습하는 애잖아요. 그런 아이는 같은 단어 표현해도 그 아이는 몸으로 표현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애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수행 평가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택해서 할 수 있게. 그럼 채점은 어떻게 하냐? 비기를 알려드리죠. 수행평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채점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감날까지 내면 다 맞죠. 그리고 하루 지나면 1점씩 감점. 예술이죠. 그러면 저는 숙제에 대해서 강요를 안 해. 그냥 수행평가를 한 30% 정도가 안 해요. 어떤 애들이 안 할까요? ADHD, 우울증, 인터넷 중독. 얘네들이 안 해. 얘네들 안 하잖아? 그러면 성적 확인할 때, 점표, 한글, 늘 저는 한글 점표를 띄워놔요. 그래서 1점이라도 항상 줘. 그래야 애들이, 저들 뭐야? 여기 받았어?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찬란하게 0점인 애들이 있단 말이야. 하반에 30% 그래. 그러면 딱 확인하고서 나와. 야, 빵점 맞은 사람들 다 나와. 그날 특별히 건빵을 한 주먹씩 줘. 주면서 야, 너희들 덕분에 이 수행평가가 가능했다. 니네들이 이걸 다 맞았으면 이런 수행평가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애들이 아, 이게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 시각학습자를 위해서 이런 타이포 여기 이렇게 있어요. 타이포 지금 이거는 전 교과로 확산되고 있어요. 역시 우리나라 학생들은 유별난 시각학습자예요. 불과 이 타이포가 2년 만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갈지 누가 알았어. 근데 이게 하반 애들이 했던 이거 여기서 붙을 때문에 하반 애들이 기가 막히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건 뭐지? 근데 자기가 그린 거는 다 외더라고요. 왜냐면 표현하려고 머리를 썼잖아. 벤치, 여기 뭐 이런 거, 밀텐디 이런 거. 근데 얘가 다음 학년도에 바로 평균이 20점이 올라가거든요. 이분이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참 좀 어려움을 많이 그 담임이 참 무척 어려워하던 애인데 그 다음에 20점 평균 20점이 올라가요. 아, 스타일에 맞는 수업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 얘기로 조그만 립싱크 이건 이제 사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영어과에서는 이 교과서 본문 소리내어 읽든지 아니면 노래를 소리내어 읽는 대신 노래를 해도 된다. 우리 저 영어 공부할 때 옛날에 팝송 몇 곡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 Wherever you go, wherever I wander,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Row, row, row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영어 발음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와서 선생님 팝송을 줘도 돼.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 립싱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청난 신체 학습자. 엄청난 실제 학습자는 참 고상하게 표현한 거고 엄청 시끄러운 반이에요. 너무 시끄러워서 수업이 안 되는 반인데 얘네들이 그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이런 제 교직 33년 수행평가의 최고 명작을 진권 청소기 어떻게 취하지도 않고 다양하니까 점수를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무심하시지 ADHD를 한 반에 여섯 명을 도저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수업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하도 기가 막히게 잘해서 그걸 올려놓고 삼지사방에 링크를 거니까 구글은 원래 조회수가 많으면 이게 올라갑니다. 랭킹이. 그래가지고 한때 전국 7위까지 올라갔어. 립싱크 지금 전국 7위까지 올라갔다. 아, 얘네들이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제가 조폭 두 모자. 아이, 방. 고마워. 얘들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러고서 그 반에 수업 분위기가 역전된 거예요. 그 반에 가장 시끄러워서 수업을 못했잖아. 그 반이 제일 조용해. 왜? 내가 수업 시작하면 애들이 누군가 뭐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어허 얘네 세게 생겼잖아.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그러나 신체학습자는 여전히 신체학습자인 거야. 신체학습자의 특징 뭐였냐? 귀가 막혔어. 신체학습자들은 진짜 귀가 막혔어. 입안은 본문 수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야. 그래서 단 본문 수업을 단 7분. 7분도 안 하면 민원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7분 만에 끝! 이러면 애들 빡! 박수 쳐.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휴. 수업이라고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7분짜리가 많이 돼요. 그러고서는 그러면 이거 본문 몇 초 내에 읽어 다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들 놀 수, 그냥 뭐 놀 수는 없으니까 교과서 보면 뭐 시간 내에 읽거나 여기서 쭉 서 줄 서. 그러면 한 2, 30분을 줄 서 있었잖아, 순서대로. 그걸 즐겨. 이상한 거야. 서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저는 20초가 지나서 그러면 땡종 있잖아, 이렇게 생긴 네. 땡종 하다 땡 치면 으하 그러면 맨 뒤로 가서 또 쓴다. 그때부터 제 삶이 락셔리하기 시작했네. 뭐 수업을 하는 게 뭐 있어야지. 땡 치고 이러니까 나는 사실 듣는 척 하면서 멍 때린 거지. 그렇게 수업을 바꾸고서 이제 수고들었다 안녕 발자취. 근데 이 어디가 있냐 곱슬머리하고 머리 뭐 짧은 애 있잖아. 걔 둘이 교실을 싹 나가면서 야 오늘 공부 좀 하지 않았냐? 제가 그날 충격받았어요. 나는 가르치지 않았으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서 학습하는 게 스타일이구나.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몸이 뜨거운데 얘네들은 점점 열받는 거야. 그 제가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뭐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이 뜨거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작년에 시도했던 게 음악과 수업인데 부사적용법 목적 결과 원인 이유 조건 정용사 부사수시 여기다 쳤어요. 액션까지 해줬어요. 하려고 의도 하려고 저 표정 좀 보세요. 이거를 제가 작년에 하고서 작년에 이걸 했냐면 이런 애들을 또 만난 거야. 아 이건 저분들이 또 내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얘들을 바꾸겠어요? 귀 막힌 애들을 어떻게 귀를 뚫어 드릴로 뚫어 안 돼. 그러니까 에휴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노래를 17개를 만들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얘네들하고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 그 이러면서 영문법 노가바송을 17개를 만들었는데 애들이 빠져버렸어. 정말 행복해. 네. 앞으로 네. 이런 등등등 아 이거 음성 변조기는 꼭 요거 할지 많은 얘기가 많다. 음성 변조기는 이 휴대폰 앱인데 이거를 네, 이런 귀신 그 실은 음악화라고 말은 했지만 제 속마음은 이건 지랄리피케이션. 지랄을 원하는 자들에게 지랄을 허하자. 그래서 실은 그러고 나서 내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애들 학습이 발생하는 거를 이거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웃겨 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청각학습자인 교사가 자기 틀을 좀 벗고, 저 사실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저는 조용히 멍 때리고 있는 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조금 내려놓고 이 학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시각학습 혹은 뭐 신체학습 이런 것들 시도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건 어디 가면 다 있다. 다 있어요. 가면 다 있고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광희 교수님들 다 한 방에 모아서 AS 해드릴게요. 그래서 광주의 여수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요. 이 파워포인트 가지고 어렵지 않잖아. 그럼 거기다 누구부터 해야 돼? 학부모님부터 하셔야 돼. 근데 팁 하나. 내가 내 학교에서 가르치면 수당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옆에 학교랑 맞교환하죠. 그러면 시간당 한 20만원 받아요. 네. 2시간. 원래 그런 거 1시간 하고 2시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옆에 학교 두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한번 연습도 하시라고. 그래서 서로 그래 요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요건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이 학교에 저희까지 하셔서 그러면 아주 행복한 강사비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쉽지만 여기서 질의응답 시간. 질의응답 시간이 원래 질의응답 시간이 30분이 잡혀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5분이라도 꼭 파워포인트 보신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분의 수상하실 때 주신 거를 다 대정리해서 미리 한마디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반영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파워포인트가 좀 다른가요? 아니요. 찍은 거잖아요. 네. 네. 약간 사소한 질문, 사소해 보이는 질문 속에 커다란 게 또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지금 마찬가지로 네. 이제 학생 교재 지도하면서 가장 힘든 게 교사가 먼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마음이 급해서 빨리 50km 단속 구간이니까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아이들이 변화가 없고 그러면 이거 내가 단시간에 지도한다고 별로 의미가 없으면 이렇게 교사가 먼저 낙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을 할 때 어떤 마음 가지면 좀 1년을 든든하게 잘 할 수 있을지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금 그 말씀에 제가 소박하게 했던 거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과목별로 저는 과목별로 점수가 뭐 85, 초등은 점수가 없나? 저는 이 중간고사 때 시험에서 과목별로 85점 이상인 애들, 예를 드는 거예요. 85점 이상인 애들을 본인 허락을 받아서 멘토로 위촉을 했어요. 과목 멘토, 국어 멘토, 영어 멘토, 수학 멘토, 사회 멘토, 체육 멘토까지. 다 모든 과목, 음악 멘토, 미술 멘토까지. 그래서 교실 뒤에다가 멘토 붙여놓고, 멘티, 얘들아, 어느 과목에, 근데 이때 선정할 때, 두 과목을 중복하지 못하게 했어요. 원래 슈퍼스타들은 다 잘하지. 국영수 사과 다 하고 뭐 체육 한 과목만 삑사리 나르지.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 왜냐하면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 과목 1인 1과목 멘토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애들 멘티를 이렇게 하게 했고요. 그냥 격식 없이 그냥 아무 때고 너희들이 그 공부를 하면 저는 이 제 왼쪽 주머니에 원래 여기 늘 수첩을 갖고 다니고 오른쪽 주머니에 볼펜을 갖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바람직한 행동에 공부하고 좀 그러면 본인들도 몰라
난 그거 바로 적어. 암무게와 암무게. 그리고 수학이야. 그렇죠? 그럼 그걸 어디다 적어줘? 생기버디. 세트. 담임 세트. 담임이 써줄 수 있는 세트게 그게 몇 자예요? 1500바이트. 750자야. 다 써줘. 다. 매달 며칠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친구와 수학 과목의 멘토링을 진행하였음. 누가 기록? 짝짝짝. 그리고 그거 입력했다고 바로 카톡으로 뿅. 놀래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가 카리스마가 없잖아요. 얼굴이 퍼지 카리스마가 이대로. 그런데 이 얼굴로 담임하는 게 가능한 건 뭐냐? 이렇게 철저하게 생활 기록부에 적어주는 거예요. 애들 꼼짝을 못해. 우리 담임은 철저한 사람이다. 뇌에 박혀 있어. 흐트러 보는 게 없으니까. 누가 심지어 뭐 복도 유리창이 깨졌는데 유리 깨진 거를 쓸어 담아서 재빨리 쓰는 거야. 그럼 매달 며칠 복도 유리 깨졌을 때 이 아이가 솔선하여 그 위험한 상황에서 유리 조각을 다 치웠음. 생활기록 이렇게 줘. 그리고 바로 알려줘. 식기 전에 칭찬해야 돼. 징계나 칭찬이나 식으면 맛이 떨어지죠. 빨리 최단 시간에 알려주니까 애들이 으아. 생활기록부에 유리창이 깨졌을 때 남들 다 딴점 부리고 있을 때 그 아이는 굉장히 성실한 애거든요. 요즘 애들 그런 거 못해. 안 하기도 하지만 더 못하거든. 그렇게 애들을 잡자. 머리끝에 잡는 게 아니라 가슴을 잡자. 네. 멘토링은 그렇게 하니까 이 교사가 하는 것이 다 역할이 안 돼. 그렇다고 뭐 성적이 뿍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분위기 자체가 누군가를 소외를 못 시키는 거지. 내가 쟤 도와줬다고 내 생활기록부 쟤 때문에 내가 생활기록 올라갔잖아. 쟤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돼. 그래서 학급 분위기가 하기 애매해져. 애들이 서로를 그리워한다. 네, 질문. 조촐한 사례. 네. 네. 저는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영어 선생님 강의가 네. 너무 정말 마음에 안 닿았고요. 저는 이제 기초 고진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은 좀 원래 기초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좀 동기가 안 되잖아요. 아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애들은 정말 도움이 되는데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왜 영어가 필요한가요? 저는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안 할 건데요. 이렇게 나오면 참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참 그게. 뭐 하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좀 해주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영어를 모르면 참 불편할 텐데. 이만한 웹문서에서 문자를 찾을 때 컨트롤 F 누르지. 왜 F 눌러? Find잖아. 찾기. 그런 거 일일이 다 그거 뭐 영어를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영어 진입장벽이 어휘가 진입장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싫다는 뜻이다. 싫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단어 학습 저런 단어 학습지를 하루에 16단어 그날 배울 16단어를 3번씩 쓰고 본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게끔 만들어. 이런 그 이런 학습지 있잖아요. 네, 요런 학습, 네. 요 그림사전 그런 거, 요 그림사전 같은 거를 단어를 세 번씩 쓰게 하는 거예요. 그날 배울 가장 어려운 단어를 16개를 학습하고 본문 들어가고 본문에서 또 다시 한번 환기시켜줘. 그래서 선생님 1급 정교사시죠? 1급 정교사의 자존심이 있어. 내가 거기 연수 가서 1급 정교사는 애들 졸리면 자라 이런 자부심이 있다. 계속 졸려 자
제가 일정이었을 때 극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오늘 뭐 점수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초롱초롱 영혼이 맑아지죠. 이게 왜 그러겠어. 재미없을 때 애들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터는 거예요. 그거 낚이지 마세요. 아, 그래 안 됐다. 아, 그래서 애들이 뭐 자꾸 지랄하고 그럴 때 낚이지 마시고 이 매트릭스 총알 날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쉬야 쉬야 나를 향해서 쏘는 게 아니잖아. 57회 지각을 하는 아이가 나 때문에 지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영어 시간에 국어책을 소설책을 읽던 아이가 나 때문에 그거 읽은 거 아니라는 거지. 괜히 가서 가슴 들이대지 말자. 그냥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래도 좀 듣기 민망하다. 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네, 또 네. 작은 질문 속에 큰 겨우시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애들 한 학기 가르쳤는데 애들이 못 따라오는 부분에 좀 막막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처럼 제가 못했던 이야기를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질문을 유도하려면 더 침묵하면 돼. 그러면 가장 마음 약한 선생님이 질문한다. 그러나 오늘 뭐 예정 시간을 오버했고 또 카톡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진짜 카톡 꼭 보내주세요. 네. 네, 이거 그러면 롱런 하실 수도 있어. 상당한 정보가. 예, 네,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이잘 괜찮은가요?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우리 선교사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문이 자자하시잖아요. 그래서 송영원 선생님 강의는 안 들-